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아니 성경적인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이 화목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의사도 이해도 소원도 깨우침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요. 지금 이 로마서 5장의 표현은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 적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들을 주어 화목하게 했는데 죽음이 만든 화목이 그의 살아나심으로는 얼마나 더 놀랍겠느냐? 그게 골자입니다. 예수는 그 앞에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켰다면 화해시켰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일로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3절에 보듯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환난이 있으나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환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일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 예수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를 죽인 이유가 뭐죠? 너는 메시아라고 해놓고 아무런 결과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필요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너는 우리를 괜히 설레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놀라게 했을지 몰라도 너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뭘 못했죠? 로마로부터의 해방.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증거들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자기의 품 안에 끌어안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할 것은 그 일이 여기 서 있는 유다와 베드로와 당시의 병사들과 장로들과 빌라도와 헤롯과 무리들 모두가 이 일에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차라리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차라리 예수를 살리려거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는 바라바만도 못하다. 예수가 바라바보다 더 흉악해서가 아니라 더 큰 기대를 걸었었기 때문에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는 그 환난, 그 부정의 시간, 그 환멸의 시간, 그 배신의 시간, 그 물거품의 시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일이었다면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께서 어찌 죽음으로 이루신 일보다 덜 하고 계시겠느냐? 우리 모두가 원망하는 모든 것을 환난에다 어디 환난에다 대입시켜 봅시다. 뭐 있습니까? 아픈 거? 인생 고달픈 거? 자식 어려운 거? 여러분 아픈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뭘 갖다 붙이시겠어요? 이 나라, 이 정치, 세상 돌아가는 거, 달러 올라가는 거, 뭐?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고 비명을 지르고 거부하고 이럴 리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못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자고 떠들고 분을 토하고 본인들의 섭섭함과 허탈함과 그 배신감을 누구에겐가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폭력이 인류와 역사 속에 언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신앙인들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싸우죠. 다만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없이 떠밀려 가십니다. 변명하시지 않고 도망가시지 않고 보복하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저들의 떠미는 속에 걸어 들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